부위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남성들. 필로폰과 액상 대마를 거래하는 마약 판매책들입니다. 차량 안에서는 봉투에 든 마약과 주사기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액상 대마 등을 해외에서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시켰습니다. 판매자들은 이처럼 인적이 드문 건물 구석, 배전함에 마약을 놓아두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총 131명, 판매자를 빼면 마약 구매, 투약 혐의로 92명이 붙잡혔는데 이 가운데 미성년자들이 15명이나 됐습니다.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학교나 동네 친구들과 함께 투약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동네 친구들을 통해서 처음 필로폰을 접하였고 판매책들 가운데 일부는 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학교나 거주지가 달라 서로 모르던 미성년자들이 SNS로 마약이라는 공통 분모를 발견하고 친분을 쌓아간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마약류를 구입하는 경로를 아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경찰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행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대범죄로 처벌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131명 가운데 조직폭력배 A씨와 미성